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니입니다. 지금 여기는 파리예요. 스페인에 있다가 프랑스로 넘어온 지 이제 3일 차고요. 이제 내일은 또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파리에는 좀 짧게 머물다 가고요. 어제 이제 투어를 했어요. 어제 지베른이랑 고흐 마을이랑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구경도 하고 새 것도 사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 크루즈 선셋 투어를 갈 거거든요. 좀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좀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화장품을 진짜 또 많이 샀거든요. 오늘은 해외에 나와서 구매한 제품들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것도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거 패드. 제가 패드를 새 거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제가 개발 참여한 거를. 근데 벌써 반 이상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양쪽 볼에 하나하나 약간 브루즈아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주다가 어머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반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 애껴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땡땡 부었어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 붓기가 조금 빠지겠죠? 얼굴이 너무 부어서 일단 이거 리프팅 패치 붙여둔 상태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크림. 선크림은 벤튼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 제가 좋아하는 스킨천사 선크림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겼더라고요. 아니 어제 파리가 날씨가 되게 유상했거든요. 아침에는 되게 우중충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가 갑자기 또 해가 떴다가 저녁에 막 비 오고 날씨가 요상해요. 근데 스페인에 있다가 파리 넘어오니까 붙어있는 나라고 같은 유럽인데도 그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비싼 외제차들 있죠. 막 BMW, 벤츠 이런 차들이 택시가 벤츠고 막 택시가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택시가? 지금 너무 부어서 손도 땡땡 붓고 이제 여기 와서 계속 식단도 못하고 여행 와서까지 식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짜게 먹고 했더니 얼굴부터 손, 발이 다 띵띵 부어요. 코가 유난히 또 커 보이네. 파운데이션은 요거 지방시에서 샘플 받은 거 써볼 거거든요. 컬러를 뭘 쓰지? 이름이 땡꾸띠르 에버웨어라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컬러는 P115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면세에서 지방시 립 사고 샘플로 받은 건데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괜찮으면 또 사야지. 뚜껑에 묻어 나오는데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애껴 써보겠습니다. 마치 요플레 뚜껑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느낌? 이거 브러쉬는 맥 제품이거든요. 맥191 브러쉬. 제가 브러쉬 다 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맥이랑 바비 브라운이랑 막 세포라에서 브러쉬를 이것저것 샀어요. 이거는 이거 어디 거였더라? 그 블렌더로 유명한 거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외국분들이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 그냥 뽀송하게 하고 싶어서 물 안 묻히고 그냥 쓰는데도 되게 퐁신퐁신하고 그 이니스프리 모찌 퍼프 있죠?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얇게 발리네요. 파리에 슈프림 매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슈프림 매장도 가보려고 해요. 일단 이렇게 가볍게 깔아줬고요. 뚜껑에서 덜어낸 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후다 뷰티 컨실러 요거트 드롭스 컬러는 1.5B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 아마 후다 뷰티는 한국 세포라에도 있긴 할 텐데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한국 세포라 가면은 품절인 것도 많고 내가 찾는 거는 맨날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필요해서 샀어요. 컬러가 되게 밝죠? 일부러 이렇게 양감 주려고 밝은 컬러로 샀습니다. 되게 얇고 잉크 같은 실키한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가져온 거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필수. 그리고 이거 파우더는 지방시 파우더인데 트래블 사이즈예요. 면세점에서 샀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볼 거고요. 브러쉬는 맥 240S입니다. 눈이랑 눈썹 쪽 유분기만 일단 잡아줄게요.
어차피 베이스는 이따가 좀 한 번 더 손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놓으면 파우더랑 떡지니까. 섀도우는 요거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키코 밀라노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스페인에 있을 때 거의 한 3분 거리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로변? 번화가? 번화가 쪽에는 이 매장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에뛰드 같은 그런 느낌? 에뛰드 미샤 같은?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고 하이 피그먼트 아이섀도우 컬러는 30번입니다. 약간 회기가 도는 로즈 브라운 그런 컬러인데 이거 브러쉬는 세포라 브러쉬고요. 2번 브러쉬입니다. 섀도우 팔레트를 살까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싱글 섀도우 하나만 집어왔어. 근데 하나만 발라줘도 뭔가 되게 그윽하고 사연 있어지는 그런 느낌? 컬러도 다양하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느낌? 우리나라는 요즘 이렇게 좀 밀키하고 뽀용뽀용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누디하고. 여기는 확실히 지나가는 분들 메이크업 한 것만 봐도 되게 그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스페인 쪽은 좀 강렬하게 메이크업 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타투도 막 여기까지 막 다 올라와 있고. 근데 아직까지 파리에서는 그렇게 메이크업 한 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나라마다 느낌이 다르다. 이제 동양이라고 해도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아니 제가 이 맥 뷰러가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유리. 그래서 세포라에서도 뷰러를 또 샀는데 이건 더 안 맞아요. 공유리 안 맞는 걸 쓰다 보니까 뷰러를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트퍼센트 리펜슬 클린 베이지 이걸로 살짝 애교살 밑작업 해줄게요. 발림감이 부드럽고 해서 이렇게 그냥 컨실러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조금 작은 브러쉬 이거 바비브라운 앵글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에도 좀 발라서 연결감을 줄게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려나 보다. 오늘 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거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 막 그렇게 힘주지 않을 거여가지고 에크멀 오버클래식 아이 팔레트 2호 옵티미스틱 이런 컬러 조합이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웜합니다. 이 컬러로 아이라인 대체해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에 그리긴 부담스럽지만 이 눈매 연장은 또 포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섀도우로 하면 훨씬 부드러운 느낌 나니까 여기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뒤쪽에 살짝 눈 길이 연장을 해줄게요. 이 브러쉬는 키코에서 샀거든요? 듀얼 브러쉬인데 활용도가 좋아요. 이 컬러로 애교살 살짝만 밝혀줄게요. 일단 살짝 눌러주긴 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밝은 색을 깔고 눌러주는 거랑 그냥 누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믹스해가지고 삼각존 채워줄게요. 이거는 세포라 스머지 브러쉬거든요. 10번? 되게 좋아요. 립 스머지하기도 좋고 아이용으로 이렇게 쓰기에도 좋고 필리밀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필리밀리 브러쉬를 잘 썼어서 그런지 얘도 손이 잘 가요. 그리고 이거 하트퍼센트 립펜슬 로즈 베이지 있죠. 이 컬러로 살짝 눌러줄게요. 얘가 이렇게 눈가에 바르면 뭔가 그윽하고 사연 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아주 좋더라고요. 블러셔로 발라도 예쁩니다. 마스카라는 요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3호 애쉬 브라운 요거 써줄게요. 오늘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블랙 말고 이렇게 애쉬 브라운 컬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블랙보다 눈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부리부리한 느낌이 싫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애쉬 컬러나 브라운 컬러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투어를 반나절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다른 부부랑 파리에서도 또 만났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그 부부 중에 그 언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래요.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청담샵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홍대 쪽에서 1인 샵을 하고 있대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지베르니 투어 만났다가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투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불편해할까봐인지 말은 많이 안 걸어주시더라고요. 괜찮은데 말 많이 걸어줘도. 그리고 이거 에뛰드 픽서 마스카라 픽서로 탑코트처럼 고정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눈썹은 이것도 면세에서 샀는데요. 베네피트 신상 브로펜스 해림쌤이 좋다고 해서 또 따라 사봤습니다. 컬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어두운 모발이라서 그냥 중간 컬러 4호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쉐입이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뭔가 라운드 형태의 단도 모양? 약간 뭔가 파스텔 같은 질감이에요. 발색도 잘 되고 대충 그려주고 어차피 얇은 펜슬로 또 뒷모양 잡아줄 거라서 대충 채워줍니다. 이걸로는 이렇게까지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에크멀 코지 올리브 소프트 카메라를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이게 겉에서 봐서는 색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집어봤더니 다른 컬러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떼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발랐던 이거 파운데이션 얼굴 바깥쪽에 또 이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쉐딩을 할 거라고 해도 너무 안 발려져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주고 여기 이렇게 약간 붉은기 올라오고 해가지고 컨실러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거 키코 밀라노 스컬프팅 터치 크리미스틱 컨투어 200번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컬러가 이렇게 보면 붉은기가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발색을 하면 붉은기, 노란기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근데 발림감도 좋고 블렌딩도 잘 되고 그런 사용감은 마음에 드는데 컬러가 조금 아쉽습니다. 노즈 쉐딩은 이걸로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트퍼센트 코지 브라운 써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맥 106S 브러쉬인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컨실러 브러쉬라고 하는데 저는 노즈 쉐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틱 타입으로 그어주고 얘로 펴주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런데 터치하기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퍼프로 살짝 눌러주면 그 에크멀 코지 브라운으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 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지방시 요 친구로 유분기 잡아줄게요. 블러셔를 발라볼 차례인데 블러셔는 캣본디 에버라스팅 블러셔고요. 폭스 글로브 20이라는 컬러입니다. 약간 모브, 로지 모브? 그런 컬러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발색이 아주 강한 제품이에요. 다음에 이 네이밍 헤일로 이 친구로 살살살살 좀 덮어줄게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쉐딩.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쿨 이거 사용해줄게요. 아까 쉐딩을 해주긴 했지만 한 번 더 고정하는 느낌으로 오늘 얼굴이 많이 부었으니까 화장으로 사기를 쳐봅시다. 이거는 맥 224S 브러쉬인데 이렇게 노즈 쉐딩하거나 하이라이터 사용하기에 좋더라고요. 이제 얼굴이 좀 괜찮아지고 있죠?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이것도 킹코 밀라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글로우 퓨전 파우더 하이라이터 1번이고요. 컬러가 3개인가 있었는데 요거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요런 컬러고 입자가 진짜 보드랍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엄청 누렁누렁해 보이는데 발색을 하면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반짝입니다. 얘를 코끝 그런데 앞볼 입술 산에는 마지막에 발라줄 거고 클린 베이지로 입술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캣본디 제품인데 110번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글자가 너무 작게 적혀 있어서 뭐라고 너리싱 비건 버터 립스틱
이런 컬러입니다. 되게 쫀쫀한 너리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우와 이거 이쁘다 하면 다 품절이더라고요. 왕국 공통? 보는 눈은 똑같다. 이게 내 눈에 예쁘면 남의 눈에도 예쁜 거는 불변의 법칙인가 봐요. 쫀득하게 입술에 달라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방시 면세에서 산 건데 루즈 퍼펙토 립밤이래요. 근데 117번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방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되게 컬러가 엄해 보이는데 발색을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살짝의 컬러를 아주 살짝 더해줬고 다음으로 이거 로즈 베이지 얘로 살짝 오늘 컬러랑 완전 찰떡이다 얘가. 그 다음에 바비브라운에서도 립라이너를 좀 샀거든요. 이렇게 샀는데 이거 오늘은 코코아 써줄게요. 맥의 오크랑 좀 비슷한 느낌? 진짜 코코아 그 자체. 그래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 키코밀라노 하이라이터로 너무 예쁘다. 해주는 김에 눈 앞머리에도 하고 제가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세포라에서 글로스를 샀거든요. 7번 러버라는 컬러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 노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프숄더를 입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노출을 한 것처럼 찍히고 있네요. 구경 잘 하고 투어도 잘 하고 그러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